나사다별 아버지? 아들? 웃기고도 비싸 정말. 당신 지난번에 관리소장 집안 얘기라고 했던 거 우리 집 얘기였던 거지, 그치? 당신 제정신이야?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? 딸내미가 지금 낭떠러지를 하고 있는데 말리지는 못할 망정! 앉아서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? 나도 말렸어. 안 된다고 했는데. 서로 좋다는데 어떻게 하그럼? 헤어지게 했어야지. 1년을 사귀었어, 100년을 사귀었어. 잘난 했어야지! 소연이 아들한테 차이고 그 시련의 상처로 그 쥐뿔도 없는 놈한테 넘어간 것도 몰라? 뭐요? 우리 지은이가? 언제? 다녀왔습니다. 지은아, 또 언니도 왔네. 무슨 일 있어? 얼굴이 왜 그래? 내가 언니랑 지은이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. 그깟 사랑이 뭐라고 왜들 바보처럼 속아가지고는 정말. 됐고 저기 언니, 지은아 놀라지 말고 들어. 공방 사장하고 도경인지 뭔지 그놈하고 부자지간이래.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. 그 두 사람이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. 언니 설마 알고 있었던 거야? 언니 제정신이야? 이 사람이랑 싸고 둘이서 날 속인 거야? 어? 아니지, 이번엔 지은이까지 속인 거야? 그래? 엄마, 이모한테 뭐라고 하지 마. 나도 알고 있어. 뭐? 너까지? 여보, 심호흡이야. 당신 일하다 숨 넘어가. 그 뭐냐, 라마즈 그거야. 내가 무슨 라마즈 같은 소리 하고 있었지? 내가 무슨 임신했어! 전다 돌아. 어떻게 한 동석이 돼가지고 어떻게 언니하고 지은이 그 부자 사기단에 속은 거라고 알아? 왜 또 소란이야? 아내가 선이 속 뒤집었나? 엄마 우리 어떻게 나하고 엄마만 속았어? 여기 다 한 통속이야, 엄마! 무슨 소리야? 알아듣게 말해. 그 지은이 남자친구가 언니 남자친구 아들이라고 둘이 부자지간이라니까! 부자? 애비하고 아들? 그래. 언니하고 지은이는 다 알면서도 만난 거래, 엄마! 아이고, 그 두 놈이 우리 집안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. 아이고, 엄마! 엄마! 아이고, 엄마! 아이고.